드디어 지난 27일 한국에서도 귀멸의 칼날의 영화 무한열차가 개봉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냉국국가 맛있다고 13개나 먹은 도시락을 일소TV 더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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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리해 볼까요? 먼저 소고기 기름 또는 식용유를 조금 두른 후라이팬에 파를 먼저 살짝 구워 파 향을 내고 후라이팬에 고기 넣어 살짝 볶다가 만들어둔 스키야키 양념 200ml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30g 넣었습니다. 아츠아게라고 두꺼운 유부도 그리고 구워둔 파도 같이 넣고 끓여줍니다. 고기에 양념이 잘 되어 다 익은 듯 하면 잠시 불을 끄고 이번에는 밥을 지을 거예요. 불려준 쌀에 고기 볶은 국물을 8큰술 넣어서 밥을 지어요. 그럼 도시락으로 만들었을 때 밥이 붉거나 하지 않고 간도 배어 식어도 참 맛있답니다. 나머지는 물을 넣어 밥물을 만지면 맛있는 밥질 준비도 완료! 전 영상을 위해 돌솥밥을 지었지만 전기밥솥도 물론 오케이! 밥에 고기 향이 은은하게 나서 밥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답니다. 밥을 깔고 고기를 얹어주세요. 이때 포인트 두 가지. 국물기가 거의 없이 고기만 건져서 쌀알이 보이지 않게 덮는 것. 같이 졸여준 아짜게와 밥. 냉국상 도시락 나왔습니다. 색깔을 위해 삶은 계란과 냉국상이 좋아하는 고구마 조림까지. 이제 냉국상에게 맛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영화 귀멸의 칼날에서 냉국상이 맛있다고 먹은 도시락을 일소TV 더 맛있는 레시피로 만들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